집을 강가 가까이 바짝 붙여서 지으면 습도도 높고 곰팡이가 많아가지고 호흡기에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러면 장수하기가 어렵겠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오늘 여기 저 전원주택 부지 리뷰를 왔습니다. 아, 여기가 낙동강 창령하만포 예, 바로 강변에 있는 전원주택 부지를 지금 조성을 해서 예,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애청자이신 송골매님께서 여기를 한번 리뷰를 해달라 해가지고 제가 오늘 토요일 또 시간 맞춰서 예, 멀리는 아니고 뭐 여기 가까이 하만이니까 요 낙동강 뷰 예, 전원주택 단지를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송골매님이 그 등남리라고 하던데 여기 등남리가 아니고 정확하게 주소가 경남 함안군 칠북면 봉촌입니다. 봉촌리 여기 함안포 창령 함안포가 있는 예, 바로 보 옆에 있는 전원주택 부지입니다. 여기 부지는 총 4필지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자그마한 규모로 지금 야산을 깎아서 아래쪽으로는 낙동강을 볼 수 있게 그렇게 아주 높은 지대에 부지를 만들어서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요 밑에 보시면은 이제 낙동강이 바로 예, 보입니다. 여기서 바로 보이고 여기서 창원까지는 한 35분 예, 그 정도 소요가 되고 최근에 저기 보이는 예, 강변도로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땅값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옛날에는 여기 완전 깡촌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여기 뭐 도로가 좋은 것도 아니고 예, 뭐 볼 거라고는 강변밖에 없었는데 최근 이쪽에 봉촌리 쪽에 전원주택 단지가 많이 들어섰습니다. 지금 이 부지 방향이 남쪽에는 지금 이렇게 앞에 큰 높은 산이 있습니다. 한 300m 될 것 같은데 높은 산이 있어 가지고 남쪽으로 집을 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북쪽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데 북쪽으로 배치를 해야 지금 그 함안보 낙동강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낙동강 전망은 좋지만은 겨울에 되면은 해가 위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위치는 저 야산 때문에 그늘에 가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겨울에 엄청 춥겠죠. 그리고 저 남지 쪽에 들판에서 불어오는 겨울 북풍 매섭습니다. 여기 중부지방이나 비슷해요. 겨울에 이번 겨울에 영하 여기 16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상당히 추운 동네고 바람도 엄청나게 세게 붑니다. 겨울 북풍 바람 진짜 무시 못합니다. 분양 가격은 2억 2천만 원입니다. 평당 130만 원이죠. 근데 저 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개발업자들이 이런 야산을 깎아서 분양을 하게 됩니다. 실제 여기 이런 논밭 같은데 인근 시세 보니까 요 강변 쪽에 평당 30만 원, 4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럼 자기들이 이제 산 깎아 가지고 이렇게 축대 쌓고 도로 만들고 이렇게 공사를 하죠. 근데 공사를 하는데 공사비 해봐야 뭐 한 20만원 뭐 비싸봐야 30만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총 원가는 한 60만원 들었는데 지금 130만원에 분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바에는 여기 인근에 밭이나 이런 거 사가지고 뭐 농지 전용 부담금 뭐 공시지가의 30%인데 예, 그 정도 내고 전기하고 여기 전봇대도 있으니까 전기하고 물만 당겨올 수 있다면은 제 생각에는 이런 굳이 전원주택 부지 분양하는 거 말고 자신이 직접 땅을 사서 예, 집을 짓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동남아 수상가옥 비슷하게 강가에다가 바짝 붙여서 집을 지으면은 습기가 많습니다. 안개 같은 것도 많이 끼고 그러면은 공기 중에 곰팡이가 막 날아다니고 그게 호흡기로 들어가면은 건강에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강가에는 모기나 벌레 같은 것들도 엄청 많습니다. 만일에 강가에 집을 짓더라도 50m나 100m 정도는 떨어져서 지어야 건강에 문제가 없습니다. 모내기철에는 화학비료를 엄청나게 논에 뿌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모내기 끝나고 비가 한번 오면은 낙동강에는 이렇게 녹조가 번성을 합니다. 문제는 이 녹조가 죽으면서 맹독성 물질을 만들어낸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가까이
강가에 집을 짓게 되면은 이런 녹조 썩는 냄새도 납니다. 여기 전원주택 단지에서 낙동강을 건너서 왔습니다. 여기는 경남 창녕군 길곡면 정산리 한해마을입니다. 한해마을인데 여기가 상당히 터가 제가 봐서는 괜찮네요. 왜냐하면은 이 동네를 감싸고 있는 야산들이 병풍처럼 북쪽, 동쪽, 서쪽을 이렇게 둘러쳐져 있고 마을을 애기 앉듯이 이렇게 착 감싸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서 있는 이쪽이 남쪽이 되겠죠. 그래서 이 터가 제가 봐서는 배산 임수의 그런 자리고 저 안쪽에 보니까 전원주택도 있던데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 사람이 사는 이런 자리가 좋은 자리입니다. 그 뭐 전망만 따지고 하다가 이상한 그 강가 옆에다가 집을 지어 놓으면은 그 습기에 사람이 몸이 안 좋아지고 병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양택에다가 집을 짓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한해마을 위쪽으로 지금 올라가다가 전원주택 단지가 보여서 제가 지금 한번 여기 들어와 봤는데 집 깔끔하게 잘 지어놨네요. 아주 예쁜 집이고 큰 정자가 이렇게 2층으로 예, 멋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황토방도 이렇게 예, 크게 좀 지어놨네요. 구들장을 놓은 것 같은데 이 터가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해살도 잘 들어오고 예, 이런 자리가 예, 집 짓는 자리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이런데 마을이 형성되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살기 좋은 그런 장소에서 사람이 사는 거지 예, 경관만 보고 막무가내로 그렇게 사람 사는 그런 땅이 아니거든요. 예, 이 집도 예, 총 두 채가 있는데 이 집하고 아까 저 정자 있는 요 집하고 그렇게 이웃으로 두 집이 있고 여기도 예, 원두막을 해놨네요. 예, 잔디도 상당히 넓게 해놨고 예, 여기서 낙동강이 예, 저 앞으로 감아쳐서 예, 흘러가는 게 보입니다. 예, 터가 여기 상당히 좋네요. 이렇게 이런 양택 자리는 예, 이쪽이 남향입니다. 남향에 해살이 잘 들고 또 특히 서쪽 북쪽에서 겨울에 북풍을 막아주는 그런 좋은 자리입니다. 예, 이 동네에도 이제 매물이 나왔던데 이런 밭이죠. 밭인데 이런 밭이 평당 35만원 뭐 45만원 평당 한 4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경관도 좋고 그러면 330평에 40만원만 잡아도 뭐 한 1억 2천 좀 넘겠네요. 그죠? 예, 그 정도 하는 부지들이 여기에 매물로 몇 개가 나와 있으니까 생활정보지에 이런 거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녕 정산리 마을 예. 리뷰를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예,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